안녕하세요. 마인드 파워 TV의 신근식 박사입니다. 마인드 파워 TV는요, 명상과 단식, 그리고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인문학에 관한 주제로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요. 오늘도 시한편 올려드리겠습니다. 삼초의 여유라는 시인데요. 예전에 읽었을 때참 와닿았던 시인데, 출처는 불분명합니다. 우연히 이 시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3초의 여유.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.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.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클락스를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. 어쩌면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.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. 어쩌면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로 아플지도 모른다. 친구와 헤어질 때그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.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.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.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. 정말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.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. 차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.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.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말없이 3초만 웃어 주자.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.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포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.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웃음으로 한 잔술을 부어줄지도 모른다. 네, 오래전에 읽었던 시인데 우연히 찾았고 지금 읽어도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네요. 오늘은 마음에 와닿는 시한편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